발언대로 비판하고 계시되 민주당의 모습 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네. 지켜보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약속한 것들이 있거든요. 검찰개혁. 지금 공수처니 지금 사법 검경 수사권 조정. 특히 네. 공수처는 빨리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최권력층에 대한 감시와 여러 가지 비리 척결을 잡기 네.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을 잘 설득해서 야당을 설득해서 해내면 되거든요. 네.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도 지금 공회전하고 있고 교육개혁, 네. 복지제도,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서 어제 저기 저 홍영표 원내대표는 좀 네덜란드가 덴마크식 노동교육을 한다는데 노동개혁이 차원이 아니라 복지개혁도 해야 됩니다. 네. 사회안전망을 탄탄하게 해야 돼요. 두텁고 촘촘하게. 그래야 노동의 유연성을 그렇죠. 이뤄낼 수 네. 있죠. 근데 사회안전망이 지금 미국은 OECD 국가가 한 22% 정도인데 우리는 한 10%거든요. 네. GDP 대비. 그러면 10%를 언제 올립니까? 그리고 미국만 해도 19%, 20%인데 네.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우리는 10%예요. 아. 그러면은 엄청나게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1%씩 한다고 해도 10년 넘게 해야 지금의 OECD 평균을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덴마크, 지금 노동계에서 좀 경제계 쪽에서, 재계 쪽에서 노동계획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섣불리 하는 것 또한 적절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복지 개혁을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해야 되는 건데. 맞물려 가야죠. 맞물려 가야 된다. 예. 사회안전망을 일거에 못하면 하면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일정 부분 뭐 하는 것이 맞물려 아주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가야지 네. 그냥 덴마크식 뭐 노동개혁이다.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만 생각하게 되면 물론 일정 부분 노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좀 더 많은 걸 누리는 그 노동자와 그렇죠. 그렇지 못한 노동의 권에도 진입하지 못한 일자리도 없는 그런 계층들 또는 네. 자영업자들 뭐 이런 어려운 계층들끼리의 부딪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사회 양극화에 의해서 빈곤층이라든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야죠. 네. 저는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지금 급한 쪽이 있습니다. 급한 쪽은 먼저 예 그걸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이렇게 무슨 양자의 태길로 보지 말고 보편적 복지를 일거에 못하면 어려운 계층부터 해서 예. 그거를 범위를 확장을 시켜 나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나눠서 보편적 예. 복지니까 이거 다 될 때까지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니고요. 그분요 선택적 복지를 급한, 결합해가지고 예, 어르신들 노인 빈곤율이 지금 저 OECD 국가의 최악 아닙니까? 예. 지금 노인들 자식 기르고 자식에 대해서 다 일생을 다 재산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 그걸 투여하다 보니까 자기가 노후를 할 수 있는 생활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빈곤이 저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노인 자살률 1등이고. 네. 아니 그러면은 그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그렇게 차원에서 네. 저는 노인 빈곤율 지금 뭐 기초 노령연금 20만 원, 30만 원 주는데 대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어려운 계층들, 소득 없고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좀 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쭉 보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리고요. 돈 좀 있거나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는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돼. 이재용 그 회장, 부회장 보고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세금을 더 얼마를 걷겠다. 그걸 갑자기 저 신용카드 뭐 세금 면제 뭐 그거 하는 걸로 없애고. 해서 조세 저항을 야기시키지 말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좀 더 내라. 그걸 공감을 끌어내면 되잖아요. 이거 노동의 유연성 또 사회의 여러 가지 공동체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게 네. 여기 사회안전망에 두텁게 해야 되는데 또 교육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왔냐. 세금 내신 분들이 돈이 형편 좋은 분들이 좀 내시오. 십시일반 합시다. 이렇게 설득해서 해서 그 돈 가지고 써야죠. 듬뿍듬뿍.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국당 의원들 뭐 그러니까 보수 쪽 의원들하고 하다 보면 공감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해서 그래서 있는 사람들한테 저 돈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 자긍심 또 명예심도 좀 드리고
그럼 저는 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의 우푹 패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집도 서울에 아파트 강남 사시나요? 아니요. 아니, 아, 예. 뭐 몇십억짜리 집도 예? 집이 없습니다. 지방은 예. 뭐 2, 3억짜리 뭐 이렇거든요. 예. 이런 자산의 불균형, 비대칭 그리고 막 소득의 차이 이 차이를 조금이라도 근접시키기 위해서 근접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어려운 계층 분들의 형편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려주고. 이건 누가 하냐? 세금 걷어서 그분들한테 투자를 해야죠. 네. 교육에 대한 투자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 예, 유치원? 유치원도 줘야죠. 네. 예? 그거 왜 개인 부담, 저 학부모한테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세금으로. 세금으로 사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실험 중이긴 한데, 네. 그, 우리 이 나라가 나가야 될 길, 그러니까 국회만 바라볼 때 지금 일을 계속 안 하다가 3월에야 열리게 되고, 지금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나오고 하면서 협치나 타협은 계속 좀 멀어져 가고 있는데, 제일 급한 게 제가 볼 때는 급한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 설치 문제란 말이죠. 특히 박영선 의원이 지금 입각을 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의원님께서 이제 하실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탐탁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야. 아니, 언론에는 다. 예. 제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마치 뭐 이렇게. 발표는 아직 안 났어요. 유체 이탈을. 예? 아니, 언론에서 다 발표돼 있잖아요. 아, 아니, 그러면 이제 사개특위를 이끌게 되시면 공수처 저는, 문제나 예. 검경수사권 문제, 뭐, 검경수사권은 뭐 다 돼 있다고는 하지만. 공수처도 네.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 네. 또 친인척, 또 국회의원들, 또 고위직, 공직자들. 그렇죠. 이들에 대해서 항시 감시하고, 만약에 비리가 있는 걸 척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항시 감시하면 네. 예방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죠? 사람이 긴장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제도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어? 검찰도 어느 정도 좀 하겠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설득을 하고, 야당도 설득을 해서 빨리 입법화해야죠. 그러니까 뭐 특별감찰관제 그걸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쓰지 않냐. 그걸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왜 새롭게 공수처를 만드냐. 그건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선출을 해야죠. 근데 그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있는 제도를 활용해야지 왜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아니 야당을 것 같아요. 뭘 탄압해? 거기 공수처에는 판검사도 들어가겠죠. 네.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도 들어가겠고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 몇 사람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사실 그래서 국회는 빼고 다른 그 고위직들을 아니, 대상으로 한 공수처를 하자고 했더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그러냐 뭐 국회를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 교수가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주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네. 뭐냐 국회의원을 왜 빼냐 그러니까 네. 아 그럼 누가 빼지? 그럼, 아, 그럼 넣으면 돼. 넣으면 되는 거죠. 더 넣자고요. 어?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은 못 빼게 됐어요. 그래서 예. 오히려 조국 수석의 그 발언과 나경원 대표의 반응 때문에 국회의원은 못 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 못 빼죠. 그러니까 저는 이 대상을 우리가 타켓을 딱 짧게 범위를 한정해서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항시 감시하게 되면 오히려 하는 순기능이 어떤 순기능이냐 비리에 대해서 뭐 척결한 이 차원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예방 예. 긴장하게 되고 네. 그죠 누군가가 자꾸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혼자서 올바른 일을 독방에 혼자 있을 때 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죠 예 근데 뭐 사람들 많은 데서 방귀 함부로 뀔 수 있습니까? 네. 혼자 있으면 만들어잖아요. 끼고 모른 척 할 수.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조심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지켜보면 함부로 못 합니다. 예방이 중요한 거다. 네. 그런 기능에서 매우 그런 목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왜 야당을 탄압한다고 그래요? 그게 그 선임권도 네.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여야 협의가 잘 될까요? 앞으로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간에도 설득을 해야죠. 의원님이 저는 저 지난 17대 때도 사법개혁 네. 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네. 한번 지극정성으로 하고 좀 해보면 물론 뭐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 의원들 설득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지만 또 얘기해보죠.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쉽지 않고 이게 박영선 의원 입각 문제는 조금 우려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사개특위위원장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이걸 중간에 나오면 동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 추동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없도록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박영선 의원보다 네. 더 훌륭합니다. 아 지금 뭐 제가 박영선 의원보다 못하다.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못해 그럼 아니, 원래 하던 분이 계시니까 하던 분이 입각을 해서 자리를 비우니까. 아 간 건 어떻게 하냐고 나 대통령이 임명 지명해서 장관으로 가겠다는데 그럼 못 가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상민 의원께서 위원장으로서 그 공백이 없이 추동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네, 무거운 책임감 느낍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네.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촉박하고 네. 지금 뭐 사실은 상당수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위원장으로서 하는 것 또한 뭐 이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그것 또한 또 제가 해야 될 일이라면 또 보람한 바람을 갖고 네.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여당 의원들하고 아직은 안 만나셨죠? 따로? 예, 제가 아직 뭐 선출되지도 네. 않았으니까요. 뭐 사전에 또 만나시냐 했는데 그 공수처 설치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촛불 집회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번 국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거든요. 예, 지금 못하면 이제 못합니다. 예, 못하는 예, 거죠. 제가 17대 때도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못했어요. 아하. 그때도 뭐 검찰 뭐 등등 여러 가지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가 임기 후반기 네. 임기 말이 되니까 완전히 힘이 뭐 빠져서 레임덕 현상이 생기고 지금은 그 중반이니까. 예. 후반보다는 나은 그리고 상황이죠. 이제 어느 정도 법무부 행안부가 합의도 했고 네. 그러니까 그 합의한 거에 이어서 저는 그 안도 좀 시원찮아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거라도 하자 이거예요. 예. 뭐 100보를 못 가면은 50보부터라도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물꼬를 터야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야 갈 수 있는 건데요. 의원님께서 이 오마이뉴스 저희 박종의 핫스팟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방송하고 계셔가지고 이 진행 상황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공수처 문제나 사개특위 문제 예. 할 수 있으시죠. 뭐 그거는 예. 예. 방송 못 하시는 거 아니죠? 방송 예. 다 합니다. 위원장 되셔가지고 이제 또 못 하시는.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 저는 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해나 할배님께서 야 질문이 왜 그러냐 이상민 의원은 얼마나 훌륭한데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이 말씀이 민입니다. 네, 국민들의 뜻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예 저희 이제 인터넷 방송이고 그러니까 좀 제가 아 그게 말이 방송하면서 아 그게 말 뭐, 인터넷 방송이 못 듣다고요? 이상민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제가 투닥투닥 거리면서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네 해나 할배님 투닥 거리는 겁니까? 짓밟는 겁니까? 저는 이상민은 무시하지 않고요.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국회의원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네. 박영순 뭐보다 더 잘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박영순 의원도 지금 저 열심히 해왔고 네. 그러나 그렇죠. 이제 장관으로 가셔야 되니까 가서 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로 장관이라는 네. 또 다른 역할을 맡듯이 저는 또 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네. 소임을 잘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법사위원장도 역임을 하셨고요. 그동안 정말 17대 때도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열심히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칭찬하고 칭찬. 네, 임기 초반에 했으면 제가 정권의 실세였을 텐데 아. 임기 후반기에 칭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원조 친노 그렇죠. 아, 그렇게 볼 수 있는 저 노 대통령이 막 한 몇백 명 모인 데서 저에 대해서 아 칭찬하시고 이런 법사위 이상민 의원이 막 간사를 맡고 나서부터 네. 사법개혁안이 이게 정부 제출안이 속도가 있게 저기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칭찬하신 거죠? 네. 박수. 분이라고. 그리고 임기 초반에 그랬으면 제가 정권 실세였어요. 노 대통령이 오른팔, 예. 측근. 그래서 권력 좀 행사했을 텐데 임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엄청 인기 떨어지고 저기 막 저기 할 때 비판받고 막 그럴 텐데 네. 그때 칭찬하니까 친노. 노 대통령이 욕먹는 거 제가 대신 먹었죠. 그런 인연이 있는 너는 친노구나. 네.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뭐... 친노로 비교 넣지도 않아요. 왜 내가 친노 마케팅을 안 해서 그렇지.
저 노 대통령이 정말 내가 노 대통령하고도 대연정 주장하실 때 네. 내가 막 앞장서서 막 네. 대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나만 대든 게 아니라 다 대들었는데 내가 좀 목소리가 좀 커야 그래가지고 근데 노 대통령이 진짜 대전 저 수백 명 대전 충남 충북 네. 사람들 시도지사 야당 시도지사들까지 모이는 자리에서 제 칭송을 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아, 네, 기억이 나, 되겠네요. 네. 노 대통령 진짜 아, 저 뵙고 싶은 아주 네. 네. 자.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모두 훌륭하다고까지 내 말씀 안 들어 좋은데 멋진 대통령. 네. 그립네요. 뭐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치 그 할 말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서 정책을 펴왔던 그런 모습들이 그리운 그런 노무현 대통령께서요. 네. 참 그 우리 이제 상임위 의원들 여당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죠.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순번으로 쭉 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면담이 아니라 이제 밥 먹고 밥 먹는 거 관제에 네.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6시부터 저녁 먹잖아요. 하잖아요. 만찬이 네. 저녁 6시 저녁이 6시부터다 그러면 1시간 전쯤에 오래요. 우리 보고 와서 저 청와대 경내를 한번 쭉 산책해 봐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여기 와서 대통령 되시고 또 거닐 텐데 그때는 거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미리 한번 그 참 후배들한테 막 그런 어떤 자신감 그렇네요. 자신의 어떤 비전을 심어주는 잖아요. 참 멋진 분이에요. 아,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하겠고 한번 내가 나중에 그런, 와야겠구나. 어, 여러분들이 또 몇 년 후에 또 여기 청와대 대통령으로서 또 거닐기도 하실 분들일 테니까 산책하실 분들이니까 한번 미리 와서 맛보게 하시라. 멋지다. 야, 멋지잖아요. 오, 닭살 돋았어요, 저. 네. 후배 정치인들한테 네. 다 그렇게 하면서. 야, 그래서 의원님이 그때부터 이 큰 꿈을 꾸기 시작한 거군요. 대선 출마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는데. 아직 뭐 당대표도 안 돼봤지만 네. 저 처음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알겠습니다. 이게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네. 또 부처님 네. 또 마오멧 다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질 수 있게. 저 박정우 의원님은 예. 그게 매우 비현실적인 꿈을 갖구나라고 속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꿈은 다 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말씀의 행간은 아니야. 그러니까 취지 아니 지금 자꾸 아니, 저는 믿어요. 아니 지금 믿어요. 말씀의 취지는 예. 꿈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 내가 한번 보란 듯이 알겠습니다. 예, 그때 가서 인터뷰하자고. 그때 좀 순번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 이상민 의원과 아, 저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상민 의원의 그 해안, 정치 분석, 그리고 판을 보는 그런 모습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이상민 의원의 뜨거운 정치 시즌2 보시면서 느끼실 것 같아요. 아, 수구후자님, 민 의원님 뭐 눈물 나요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 참 선구자 노무현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전 얘기도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서 예. 그때 정치가 이랬다. 그때 이런 고민도 했었고 아, 이런 아쉬운 점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예. 저희 이 뜨거운 정치 시즌 2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각이 12시 55분입니다. 배가 고프네요. 네. 밥 먹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요. 아까 패스트푸드 얘기하셔가지고. 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봤어요. 본능은 이성을, 아니, 이성은 본능을 누르지 못한다. 그렇죠.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 의원님,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 보고요. 예. 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전두환 씨 얘기도 좀 물어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현안에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예. 끄집어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돌발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좀 준비했던 내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요. 사계특위 위원장이 되시어서 좀 잘 이끌어주시고 공수처 이 논의 우리 국민들이 계속 바라고 있는 이 부분들이니까요. 민의를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짧게라도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아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좋은 방송이 되도록 저 또한 많이 좋은 말씀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네.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정치의 불성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한편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치가 이렇게 불성스러운 모습 보이고 정치인들이 퇴출시키고 싶은 정치인들만 국민들께서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정치를 혐오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반정치 이런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아주 못된 정치인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이나 혐오를 갖고 함으로써 정치적 어떤 영향력을 하는 걸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께서 더 뚜렷하게 정치인들을 살펴보시고 정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불상사롭지만 불상사롭지 않게끔 주인으로서 이렇게 끊임없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뭐 이 나경원 원내대표 인물평 물어본 분도 계셨는데요. 뭐 지금 이 마지막 발언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